안녕하세요. 소양강 블루베리 농부입니다. 저는 2010년에 강원도 춘천으로 귀농하여 소양강 블루베리라는 블루베리 전문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강원도로 귀농하거나 춘천으로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귀농 귀촌과 관련된 멘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4년도부터 현재까지 귀농귀촌 멘토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 중에 하나는 귀농을 하게 되면 어떠한 지원 사업이 있는지,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이 되는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 사업은 이자를 국가에서 보존해주는 이자 보존 사업입니다.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의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귀농 창업에 3억 원, 주택구입 및 신축에 7,500만 원 등 도합 3억 7,500만 원이며, 이자는 12%로서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입니다. 이와 같은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지원 자격은 굉장히 까다로운데, 먼저 귀농인 같은 경우는 이주 기한 또 거주 기간, 교육 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되고, 제촌 비농업인, 즉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거주 기간, 교육 이수 실적, 비농업 기간 및 신청 기간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하나 다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주 기한이라는 것은 도시 지역에 거주하다가 농촌 지역으로 전입해 와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이 기간이 5년이 경과돼선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촌 비농업인 같은 경우 이주 기한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농업인이나 제촌 비농업인이나 공인 65세 이하자에게만 이와 같은 귀농 창업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귀농인이 농촌 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해서 농촌 지역 이주 직전에 최소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한 자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농촌 지역으로 전입해 오기 전에 도시 지역이라든가 기타 농업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를 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이제 세 번째 조건입니다. 이세 번째 조건은 교육 이수 조건인데, 귀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수료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6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거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을 졸업한 자는 40세 이하일 경우, 또 후계 농업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귀농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와 같은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은 과거에는 선착순으로 신청하는 개념이었는데, 이제 이 제도가 바뀌면서 전반기에 한번, 후반기에 한번 이렇게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서 선발하게 됩니다. 먼저 전반기는 1월 1일부터 이제 2월 10일까지 이렇게 진행되니까,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전반기에 귀농 창업 자금 및 주택구입 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이제 신청 접수를 받는 시기니까 가까운 읍면 사무소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반기는 6월 1일부터 이제 7월 10일 어간에 신청 접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현재 어떠한 서류가 미비한지, 또 신청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부족한지 하는 것을 잘 준비했다가 후반기에
후반기에 필요하신 분들은 뭐 6월 1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신청하시면은 심의를 거쳐서 여기에서 선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참고적으로 지금은 전반기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을 신청 접수받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거나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지원과 관련된 세부적인 절차를 알아보고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020년에는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혹시 블루베리 재배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유튜브 채널에서 소양강 블루베리를 검색하시면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모든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21년 올해의 목표는 귀농과 관련된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를 발췌해서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귀농, 귀촌을 희망하시는 분에게 알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블루베리 재배와 귀농, 귀촌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